명진전문대학교가 내년 졸업 예정자 40명의 일본 취업이 다시 열렸습니다. 18일 영진전문대학교에 따르면 일본 IT 기업 주문받에 졸업 예정자 40명 전원이 일본 IT 기업으로부터 채용 확정 통보를 받았습니다. 글로벌 IT 기업인 소프트뱅크, 한영을 비롯해 교세라 등 대기업 회사에 11명이 합격했습니다. 중견기업, 벤처기업 등에도 29명이 취업에 성공했습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일본의 경기 침체와 외국인 근로자 입국 제한 연장으로 일본 취업이 꽁꽁 얼어붙은 상황에서도 일본 IT 기업 주문받 100%의 채용 확정은 그동안 영진전문대학교가 일본 취업을 추진해온 결과로 풀이됩니다. 실제로 신규 취업처 발굴로 JRCS 등 6개 회사에 15명이나 합격했습니다. 특히 일본 IT 기업 주문받은 내년 졸업 예정자를 포함해 지금까지 총 406명을 소프트뱅크, 라쿠텐, 야오재팬 등 일본 IT 분야로 진출시키며 일본 IT 분야 취업에서도 독보적인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정영철 지도교수는 일본 취업시장 위기 상황에 선제에 대응하는 일종의 위기관리 프로그램을 도입했다라며 한 해간의 이동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2020학년도 1학기부터 온라인 면접 대비 영상 면접 준비, 동계방학 일본 원어민과 1대1 온라인 일본어 캠프, 일본 현지 네트워크를 활용한 신규 취업처 발굴을 적극 펼쳤다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영진전문대학교는 최근 2년간 국내 2년제와 3년제 대학교를 통틀어 해외 취업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2019년 졸업자만 해도 109명이 해외 기업에 입사했으며 2019년까지 5년간 해외 취업자는 603명에 이릅니다. 이들 중에 다수는 일본에 취업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 소리TV의 이지윤 기자였습니다.